아직 한 발 남았다. 판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살짝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블레이저 거 탄도가 이런 모양이에요. 아주 깔끔하죠. 역시 센터파이어 하는 가운데 여기 공이치기 가지고 격발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고르진 않아요 모양이. 그래서 하나 빼서 보면 끝부분의 탄두는 납을 녹여가지고 캐스트로 해가지고 만드신 거래요. 나중에 한번 뭐 만드는 거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식입니다. 옆에 놓고 보면 탄두가 조금은 짧아요. 태격장의 규칙 중에 하나가 저쪽에 지금 제가 방금 깃발을 꽂아놨는데 저희 말고는 사실 없어요. 근데 총을 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핫 레인지라고 해서 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. 그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총기를 만질 수 있고, 그다음에 한 명이라도 이제 뭐 타격 확인이라든지 뭐 하려고 이제 레인지 안에 들어갈 때는 콜드를 꼭 외친 다음에 저 깃발을 내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총을 만지시면 안 되게 돼 있어요. 뭐 제 안 할 겁니다. 1 In the middle on your left. 1 There, I got one. Little down and hold it tight. Then 첫 8발 쐈어요. 대충 보기로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다 들어가서 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약간 내려온 것 같아요. 8발입니다. 첫 8발 쏘고 지금 타겟 확인하러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야드 거리고요. 지난번에 쐈던 7야드보다 3야드 정도 뒤로 왔어요. 조준은 제가 여기 했는데 초탄이 제가 조금 약간 높게 맞은 것 같아서 아래를 좀 조준했는데 일단 8발 표시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한 발 더 맞은 것 같아요. 8. 그루핑은 나쁘진 않은데 조금 올라가네요. 좀 내려서 조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1발입니다.